지금 이 팝업 트럭이 지금 A인지 수중 양용차인지. 피칭을 다 완료하고 이 곡 경치를 감상하겠습니다. 쌍용 렉스턴 픽업 트럭이 저희 사이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있네요. 아마 다른 쪽으로 피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 쌍용 렉스턴 픽업 물 쪽으로 들어가네요. 아 저쪽 돌아서 가려고. 아닌데요. 드론으로 좀 더 쫓아가 보겠습니다. 와 도강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넓은 강을 지금 도강을 하고 있습니다. 와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. 와 대박. 와 지금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. 와 대박. 지금 이 픽업 트럭이 지금 배인지 수륜 양용차인지 자동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. 와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. 아니 여기가 수심이 이렇게 얕았나요? 와 그래도 이렇게 과감하게 이 강, 이 넓은 강을 건너간다는 게 와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. 와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. 와 다행히도 이 강의 수심이 깊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와 정말 대박입니다.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. 와 드디어 건넜네요. 와 엄청납니다. 와 이 반대편으로 아마도 여기를 와보신 적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렇게 과감하게 건넜지.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를 이렇게 건널 수가 없죠.
그야. 정말 저는 수륙 양용차인 줄 알았습니다. 수륙 양용. 무슨 보트가 강을 건너가려는데 와. 여기가 수심이 이렇게 낮은 줄 몰랐네요. 야, 저 아, 저 아까 저 쌍용 렉스턴 저쪽으로 건너가서 저기서 피칭하고 있습니다. 아, 다음번에 저도 저기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.